안녕하십니까? 정철입니다. 정철의 요한복음 영어로 통독 암송 29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구호 외치고 시작할까요?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준비 시작. 성령 충만 영어 능통 와. 자, 오늘은 동영상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동영상 화려하죠?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정철 영어성경 홈스쿨, 이 홈스쿨 시스템이 있는데 이 홈스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요 아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요 삼각형 거꾸로 세운 게 있어요. 그걸 누르면 쫙 펼치기가 펼쳐지는데 거기에 정철 잽스 영어성경 홈스쿨 홈페이지 이런 게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엄청나게 정보가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하나는 이 집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는 동네 아이라고 그래.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여기 북스트레틴을 하는 거로 봐서 1년 남짓 됐습니다. 대개 한 달에 한 권 정도 전진이 되거든. 요 그림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 내용이 저절로 생각나는 영어 사파 기억술, 우리가 특허받은, 발명 특허받은 기술인데 그 기술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유창하게 합니다. 벌써 못 알아듣는다고 또 실망하실 필요도 없는 게 얘네들 벌써 내공이 1년 반가량을 이거를 매일같이 하면서 내공을 쌓았거든. 그래서 여러분은 며칠 안 됐잖아.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은 이 수업, 이 시간 끝난 뒤에 자막 붙여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하나. 시작! Finally, the Israelites arrived near Canaan, the promised land. God told Moses to send spies there. Moses speak to a man. 어떠세요? 아주 잘하죠?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이야 하고 자신 없는 분은 저 뒤에 가서 자막 붙은 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내용 진도를 나가기로 하죠. 오늘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지난 시간에 뭐 했는가 하면은 Then 그러자 John gave this testimony. 요한이 이러한 증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I saw the Spirit come down from heaven. 내가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엇처럼? As a dove,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And remain on him, 그분의 위에 내려앉는 것을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얘기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And I myself did not know him, but the one who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told me. 자,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자 봅시다. And I myself did not know him. And I myself, 그리고 I myself, 내 자신은 그냥 myself 없이 I did not know him 그래도 되죠.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강조하느라고 I myself 내 자신은 did not know him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알았냐? But the one. But the one. 그러나 그분. 그분 그러니까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분 누구? 그래서 후가 나올 것 같지요? 분위기가? Who sent me? 옳지, 나왔지요? But the one, 바로 그분, 그분이 누군가?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그분이 나를 왜 보내셨는가 하면? To baptize with water. With water. 세례를 주는데, with water,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거꾸로 올라가죠. 영어는 그냥 흘러가는데, the one who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그분이 told me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런 말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myself, self에 대해서 완전히 끝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f가 붙으면은 자신이라는 말이죠. oneself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요 도표를 아마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많이 암송하고 그랬을 거야. I, myself, you, yourself, he, himself.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무슨 법칙도 없어요. 그냥 하는 대로 따라하는 수밖에 없어.
여기서 뭐 I myself, you yourself까지 본 다음에 아 소유격을 붙이는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he가 가니까 또 himself야. she는 또 herself. 이게 소유격인지 목적격인지 몰라. 하여튼 herself. 그 다음에 복수가 되면 ourselves, selves. they는 이것도 소유격으로 가더니 이거는 또 목적격이 돼요. themselves. 또 it, itself, 그것 자신, one, oneself, 그 사람 자신,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뭐 외워야 되겠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소리 내서 한 100번 읽는 게 최고야. 그러면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I, myself, you, yourself 이렇게 할 것도 없이 요거만 읽으세요, 요거.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ourselves, themselves, itself, oneself. 한 번, 또한 번.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ourselves, themselves, itself, oneself. 요렇게. 아휴, 100번을 어떻게 하나 그러지 말고. 지금 두번 했으니까 48번 더 해서 50번 채우고 나중에 50번 또 하세요. 그러면은 저절로 나와. 입으로 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저절로 착착착 나오게. 오케이? 자, 그래서 I myself, 내 자신은 did not hear about the news. 그 뉴스에 관해서 듣지를 못했으면 내가 들은 게 아니야. 이런 말이지. People, themselves, people. 사람들, 그러니까 themselves, did not know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몰랐었습니다. I don't think, 나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It was a big deal itself. 그거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Big deal, 대단한 거죠. 응? 대단한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and 그리고 I myself, 내 자신은 did know about it. Didn't know him. 그 사람을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And I myself did not know him. And I myself did not know him. 내 자신은 그분을 몰랐었는데. But the one But the one, 그분 who sent me who sent me 나를 보내셔서 to baptize with water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told me. told me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거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뭐 오늘 쉽죠? 자, 영어로 통역해 보세요. 그리고 나 자신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And I myself did not know him. 그러나 그분이 나를 보내신 그분이 But the one who sent me세례를 물러 주라고 to baptize with water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told me. 그렇죠? 자, 따라해 볼까요? And I myself did not know him. But the one who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told me. 한번 더. And I myself did not know him. But the one who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told me.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And I myself did not know him, but the one who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told me. 한번 더. And I myself did not know him, but the one who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told me. 자, 한번 더. And I myself did not know him, but the one who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told me. 자, 들어볼까요? And I myself did not know him, but the one who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told me. 자, 이번에는 shadowing. And I myself did not know him, but the one who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told me. 자, 한번 더. And I myself did not know him, but the one who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told me. 오케이. 자, 그러면 라이팅 열심히 하시고 아까 봤던 두 학생이 하는 거 요번에는 자막을 붙여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도 조금 있으면 그 정도 실력으로 착 올라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13, 12 spies.
Numbers 13 to 14. Finally, the Israelites arrived near Canaan, the promised land. God told Moses to send spies there. Moses picked 12 men. He said to them, see what the land is like. See whether the people are strong or weak. What kind of towns do they live in? The men went and checked out the land. They cut out the branch with grapes on it. After 40 days, they returned. They said, the land is beautiful. It is filled with plenty of food. Here it is fruit. Head of the spies said, but the people there are big and strong. We feel like grasshoppers beside them. We cannot be them. But Joshua and Caleb said, the Lord is with us. Don't be afraid. Let's go and take the land. The Lord will give it to us. That night, the people of Israel grumbled. Why is God bringing us here only to be killed? We had better go back to Egypt. Then God said they do not have faith in me. Now one of them will enter the land, except Caleb, Joshua, and children. For 40 years they will wander and die in the desert.